자, 오늘 차량은 카니발입니다. 이게 올뉴 카니발인가요? 네, 올뉴 카니발. 저희 고객님 멀리서 방문해 주셨고요. 두말할 게 없습니다. 이런저런 제품 많이 달아보신 분이고요. 차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박하신 분인데, 오늘 탄 R타입을 스로틀에 예전에 한번 하셨고, 오늘 배기 시스템 중통 하나, 엔드머플러 하나, 자, 추가 장착했습니다. 기존의 타사 무동력 터보는 탈거를 했고요. 항속 주행도 더 훨씬 늘어나고요. 이따가 가실 때 고속도로 살짝 올리나요? 그때 한번 밟을 수 있으면 한번 밟아보세요. 가속력 올라가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. 때로는 속도를 즐기시니까 그럴 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. 틀리네. 틀려요.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시내에서 유턴하면 차가 없을 때 그때 한번 쭉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. 가속력 올라가는 거 보면 많이들 놀라십니다. 이따가 들어가셔가지고 매장 앞에서 시동 켜놓은 상태에서 배기에서 뿜어나오면 손 한번 대보시자고요. 치는 게 틀려요. 저 위에 신호 있죠? 거기서 유턴을 해서 신호 딱 받으면 차가 없으니까 짧은 구간인데 한번 쭉 밟아보시면, 네, RPM 덜 써요. RPM이 떨어지고 힘을 다 써요. 그래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유턴하시면 돼요. 네, 유턴. 자, 이제 하고 차 없으니까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속도 올라가는 거 볼게요. 80, 100. 지금 한 3초 4초에 100이 된 것 같은데요. 엑셀 뛰시고요. 이제 항속 주행도 훨씬 늘어나가지고. 기회가 되시면 사장님 견해도 있지만 기술대표 말하는 대로 그거를 한번 다 빼고 한번 해보시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. 어떠세요? 지금 딱 오늘 꼴랑 타사 거 3개 빼고 우리 거 2개 들어갔어요. 틀리죠? 틀리다니까요. 사장님 이제 가실 때 한번 타보시고 좀 이런 게 또 변했어요. 이런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. 그러면 그 변화 값을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는 걸 유튜브 영상에 올려야지 고객들이 더 신뢰를 하니까 RPM도 덜 쓴다고 지금 느끼셨고요. 그리고 탄력 주행, 항속 주행도 좋아질 거고 가속력이 좋아져요. 그 연비까지 좋아질 거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. 네. 하여튼 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, 사장님. 네. 네, 고맙습니다.